북한 민오름 뒤에가 그 절물이죠. 큰 절물로 오름쪽이고요. 왼쪽에 좁은 절물 오름이고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쌀손장우리 오름이고요. 그리고 또 왼쪽에 아주 크게 보이는 거 있죠. 제일 크게 보이는 게 그 성날오름입니다. 성판악이라고 하는 게 그 성판이 그 성널이를 말하는 겁니다. 그게. 일단은 제주도 가면은 다 진짜 정해진 관광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한라산을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체험하면서 진짜 제주도의 뼛속까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지금 친구들한테도 가가지고 되게 추천해 주고 싶긴 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.